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시다. 자, 그래도 말씀 가지고 성경적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적 헌신인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만 들어도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 겪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거부감 같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에 대해서 부담을 왜 갖느냐, 헌신 좀 하시오, 헌신할 수밖에 없는 직분 같은 이런 부담을 왜 가지느냐, 부담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는 직분이 또는 헌신이 부담이 된다, 그거는 바로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헌신은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빼내는 생각, 빼앗기는 생각, 흡연하는 생각, 이 들기 때문에 헌신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헌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이 헌신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그 나라와 그 어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그리하면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내가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이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서론적인 것, 그 다 여러분 염려 걱정이 다 서론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여러분 행편 처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하는 것까지 내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런 것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이라도 가지고 과연 하나님 말씀이구나, 과연 이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구나, 과연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구나, 이걸 처음에 하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성장이 되지. 말씀의 성취된 걸 체험해야지. 이 헌신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얼마나 세밀합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이 헌신에 대해서 마이너스 사고, 이게 아니고 플러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이 정상적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그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에는 마이너스가 결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마이너스다. 아마 그럼 한국의 교회 한 100년 지나면 없어졌을 거예요. 교회가 다 망했으니까. 들었으니까 다 망해야지. 결코 마이너스란 게 없다라는 사실이요.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체험을 하고 여기 있는 제가 이걸 체험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고.
목사가 설교 서가지고 체험도 안 해보고 응답도 안 받아보고 이 성취도 안 해보고 그 설교를 위한 설교합니까? 정인으로 선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인이요, 정인. 이 말씀을 다 체험하고 전 정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받은 축복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헌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지극히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도 기본.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가 똑같은 성령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성천하고 안 계시고 성령이 오셔서 계시는데 보라세 주님 만나고 난 이후 어떻게 살았어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잘 나타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결국은 생명도 바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평생을 전도하고 평생을 선교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순교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복음이란 것입니다. 아멘. 그가 뭐 몇 푼 그거 가지고 조금 뭐 시간 조금 낭비한다고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그렇습니까? 생명조차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처럼 무슨 앞뒤 계산하고 나도 사업했던 사람이 다 드리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신학 간 거요. 내가 어떤 환상을 본 줄 아십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경험도 없고 나는 딱 신학교 간데 딱 환상이 보여요. 시골에 저 시골에 한 30명 노인들 있는 그 교회가 딱 보여. 아, 하나님이 내 남은 생애를 들여서 저 시골에 3, 40명 내 나 시골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 부산 서울이지. 그것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평생에 저 시골에 있는 3, 40명 저 생명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신학 갔어요. 그러고 신학 갔다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할지 나는 몰라. 아무 계산도 계획도 0.001%도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썼습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센터로 세운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듯이 다 내리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다. 나이가 많고 적고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바울처럼 생명건 올인 정말 믿냐? 정말 나 믿냐?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 일가 부모 일가 친척 다 버리고 떠나. 어디로요? 내가 지시할 땐 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날 믿어. 나를 믿고 따라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자체가 생명글 가치 있다. 생명글 가치 있다. 그거 결론 내리고 생명건 헌신한 것입니다. 뭐 우리 하는 게 뭐 장난이죠. 뭐 솔직히. 흉내지, 흉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생명 걸었냐? 올이나 던졌냐? 정말 나 믿냐?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느냐? 여러분이요,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결론이 내려지면 자연스럽게 헌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선교 공동체에서 선교 공동체장이 보고 왔더라고. 저 필리핀에
지금 그 지교를 세우는데 우리가 각자 헌신해서 그들 신학생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저 신학생 세 사람 키워서 공부시켜서 저 섬에 계속 확 식장치가 나한테 헌신하자. 구성한 명단을 가져왔다.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준 일에 나를 헌신하라는 소리를 듣고 한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헌신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요, 헌신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헌신이란 말만 들어도 부담돼. 말만 들어도 부담돼. 난 할까? 난 못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님 나라 이런요, 헌신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237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헌신. 지난주에 덕평에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앉아서 뭐 좀 대화 중이었는데 비서가 와서 영원한 귀에다 속적수도 하더라고. 그 듣고 나더니 이 목사님, 어느 교인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 이런 교인이 350억을 헌금한답니다. 비서가 보고를 해. 뭐 얼마요? 내가 그랬지. 350억이라네. 그 뭔 돈인데? 이러니까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유산을 썼대요. 교회에 바쳐. 교회의 이 모든 내 재산을 다 교회 헌신해라. 그 재산 전체가 350억이라.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100몇십억을 헌금 들고 왔대.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뭐 여섯 차례. 어제 여기 뭐 알류하면서 이야기하지요. 알류할 때 뭐 집 여섯 차례 등기부 다 떠가가지고. 학교 갔다 350이요. 이야, 내 속으로 쥐여. 우리게 350 완전 끝나는데. 쥐여, 죽을 살인 유산 우리게도 하나 보내주옵소서. 죽으면서 유산을 다 교회 바치라는 거. 그 뭐 사위가, 그 교회가 부산이 만들 게 교회라 사위가 그래요. 그 유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오라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뭐, 이, 헌금행 가지고, 목사님 바쁘신데, 아이고, 오라. 그래, 글자 하나 써가지고, 액자 하나 줬다 하더라. 액자는 100개라도 쓰고 싶었겠다. 평생 벌은 모든 재산, 자식들 주지 말고. 모두 다 교다. 서로 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전부 다 법적 법원에가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요. 내가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서 이야, 진짜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부산 임마누엘 이렇게 30년 기다리더니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시고. 누군가의 헌신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할 수, 하늘에서 나는 자리 한 자 안 떨어집니다. 영계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누군가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무엇인지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고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출애굽기 35장에 이어서 36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뭐냐?
지금 광야 생활 중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에요. 성막을 건축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썩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한 데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헌신을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어. 이들이 헌신이 한마디로 넉넉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남음이 있는 헌신이다. 남았어요. 남았어. 성막을 짓는 일을 다 하고 남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넉넉한 이 헌신의 축복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응답을 받는 성경적 헌신 증거의 결제물을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자, 4절 5절 앞에 35장에 4절 5절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여호와께서 드릴지니.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자원함으로입니다. 자원함으로. 이게 키예요. 자원함으로. 모세가 일방적으로 헌신하라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는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 원하는 자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구의 불평 말 한마디도 없이 모두 다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자, 21절입니다. 21절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지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여기에 보면 감동이 된 모든 자, 감동이 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렸다. 본문 29절에도 보면 이 사실을 반복해 강조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자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원적 뿌리가 뭐냐? 자원하는 것. 오늘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성교 우리 동동체에서 서로 자원해서 뭐 가르치고 지시했습니까? 서로 모여서 서로 조금 조금씩 자원해서 서로 힘을 합쳤어. 알지도 못하는 민족, 가본 적도 없는 땅. 그 선교사가 보고하는 그대로 믿고 자원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보고 들을 때도 편안한 거예요. 자원함으로. 비단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토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베레아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남아서 헌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들의 헌신이 어디에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린다고라고 말을 시작하죠. 이 말은 이들이 헌신한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헌신은요,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들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시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를 안 받고 성짜비로 하려고 그러게 시험 들지요. 억지로 하지요. 그건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 영혼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은혜 바탕 위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그런 불평, 잡소리가 없어요. 은혜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에 앞서 은혜 받는 것이 먼저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하지 마세요. 은혜 안 받고 뭔 힘으로 합니까? 은혜 받거든 하시 바랍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하나도 못 받다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를 이중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을 해야지. 아멘. 자, 35장 1절로 3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이급제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성막 건축이라는 헌신에 앞서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나오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안식일 규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란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일한다 하기 전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린데 방해되는 것은 다 꺼내야 돼.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리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은요, 성막 건축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밖에 교회 나와. 오늘 우리 장로님도 이 들었어요. 아, 예배를 막, 주일날 예배를 막 드리는데 미리 와서 앉으려고 많이 못 오게 하니까, 이제 와서 예배 드리려고, 이 현장 예배 드리려고 막 일찍 온대요. 그래서 9시 되면 다 와 앉아있다, 9시 되면. 10시 2부 예배 드리는데, 10시 예배 드리는데, 9시 되면 다 앉아있다. 일찍 안 오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버지 앉아 가만히 앉아있대. 그럼 목사님 가만히 앉아있으면 한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좀 연주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아, 그거 좋은데. 연주도 하고 좀 오케스트라 뭐 연주 좀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들으면 감동이 된 것이 뭐냐? 그래 말이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 현장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볼, 일찍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니, 현장 예배 드리겠다니,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예배의 중요성 아는 사람이요. 말씀에 맛을 아는 사람이요. 예배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럼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은 믿음 없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갖다니면서. 너무 더욱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도 헌금이 줄지를 않아요. 이 기적이에요, 이거.
똑같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 수준이 이거는 성경적 수준이에요. 세계적 수준을 넘어서 성경적 수준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면서 나는 매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사물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막 건축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사실 사단의 가장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통해서 예배가 이 현장 예배를 못 드려야 되니까요. 이걸 자꾸 이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니까 무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현장 예배 감격,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 포럼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축복을 사단이 지금 이 코로나를 가지고 다 지금 빼앗아가려고 해요. 믿어 희미한 사람 다 무너지요. 지금 예배 다 무너집니다.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앉아서 온라인 예배대로 받아만 입고 앉아서 예배 얼마나 커피 마셔가면서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무교회로 빠집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오래 가면 안 돼요.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드리면 이번 주에는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나와 못 들어오더라도 왔다 가더라도 나와보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단이 뺏어가는 게 예배 축복을 뺏어.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은 불신자와 같다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버려. 그래서 서서히 멀리 조금씩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헌신은커녕 창세기 6장 11장에 푹 빠져버려요. 완전히 매몰되어버려요. 영계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자가 자원하는 헌신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 언약이 이끄는 삶의 결과물이 뭐냐? 헌신입니다. 최종 결과는 헌신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한다는 거예요. 느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 개입한다는 말 아시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주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 은혜로 이끌고 있다. 그러니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지금 우리 예원교회가 있기까지 이런 자원하는 헌신이 그야말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재벌은 커녕 갑부도 없어요. 단 한 가정도 없어요. 누구 세상 말로, 누구 뭐 말, 야, 좀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요,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시니어까지 모든 우리 예원 구성원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헌금 중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분이 퇴직금을 다 바쳤어요. 이 모든 퇴직금을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뭐라고 또 써놨냐,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답답할 뿐입니다. 누가 봅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뭐 이름 깨라 있는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그것도 엄청나게 뭐 많이 서고 서야 될 시간표가 될 청년이. 그런 감동을 저는 매주 여러분 헌신통에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성경 건축에 있어서 본당 헌당한 마지막 미술이 남아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성전 건축은 구속사 성취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그랬어요. 구속사 성취의. 그래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뭐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구속사 성취의 핵심의 도구예요, 이 교회가. 도구라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여시고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주신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거 하나 한 거 가지고 세계사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지은 것 같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237 나라 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이 본당 헌당의 여정 속에서 자원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24 제사로 멋지게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 감당하는 헌신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건축이 대표적으로 쓰임한 인물이 여기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두 사람과 함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는데 여기에 쓰임 받았다. 특별히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력기 35장 37로 35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어. 한마디로 이들에게 뭔 말입니까? 탁월한 전문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탁월한 전문성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후에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뭐요? 능력까지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서 본당 헌당이라는 이 마지막 미션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감당할 뭐요? 능력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까지 주셨다니까. 감당할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본당 헌당 이루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여러분의 산업을 간섭하신다. 저는 매일 정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이 드리는 헌금의 100배를 주셔서 본당 헌당케 하시고 237 나라 14,000 종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이오 장로로 이 시대의 불스가 아울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약속했거든요. 금세 100배를 받고요.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했으니까 주님께 드린 대로 주님께 100배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마지막 주신 우리의 미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업을 간섭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의 헌당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서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빨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1600여 명 성도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가 제일 기도하겠습니다. 1600여 명의 성도가 140억 이상을 본당당히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들을 수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경제는 다 지금 바닥을 치는 상황 속인데 하나님 빛의 경제로 주의 능력으로 이분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요 세상 상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경제가 이해가 안 돼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은 부르짖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30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제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의 생업 현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요? 지혜와 청명과 이 지식을 주시면 차원이 다른 산업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생각도 하지 못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차원이 다른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 무슨 말이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안 해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살렐이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창조적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 이거 다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점점 여러분 다 그렇게 이제 없어집니다. 직업들이, 사업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나에게 주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차원의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냥 안일을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무능해서 나는 뭐 아이고 뭐 이까지면 됐다 막 그냥 이래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습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럴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어렵다 이 말은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문제는 답이 있어. 답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어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느낄 만큼 어려운 막다른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갈라버리신다니까요. 어떻게 바다를 가릅니까? 갈랐다니까요. 어떻게 40년 동안 농사도 안 하지는데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살았으면 살았다니까 이걸 세.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산업인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지금의 이 환경 현장, 이 나의 연약함, 내 무능, 이거 바라보면 또 속습니다. 대부분 사단이 네가 뭐 네 머리도 나쁜 네가 게으른 네가 나태한 네가 아무것도 할거 뭐 하지도 않은 네가 뭘 해? 속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 했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저는 여러분처럼 병신 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깊이 기도하면 한 시간 정도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면 음식 들려요. 한 시간까지는 내 떡 싸움 갈등이 막
이 막 내면 밖에서 의심과 무슨 온갖 잡생각들이 이래가지고 자꾸 막 가지를 칩니다, 사단이. 이걸 끝까지 참고 한 시간쯤 지나면 그때부터 언제 하나님 나의 연교가 시작되면서 희한 음식, 세미한 음식 들려. 저거. 지혜를 막 주신다고.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그 나는 머리가 나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청명을 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남 모르는 남 못 보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뭐 처음 했다니까 이것이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나라고 하는 예털을 과감히 깨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예털 나는 난데 나의 열등의식 이 한계 이거 깨야 돼요. 나의 수준 가지고 무슨 세계범 하겠어요. 내 수준 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무슨 내 수준의 세계범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권능 힘입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안 돼. 너는 뭐 겁쟁이 배신자 뭐 여자께서 안 돼.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바꿉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요. 선교적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선교, 산업 선교적 말씀. 내 사업은 선교에 쓰임받다. 산업 선교적 말씀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합니까? 뭔 가진 게 있고 뭐 아는 게 있어가지고 무슨 힘이 있어 2, 3, 7나라 살리고 14,000 종족의 복음을 증가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무슨 베드로를 포함해서 어부 출신들이 이 12명 세워놓고 뭘 하느냐고 이 무능한 사람들이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말 되는 이야기냐고요. 말 됐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예루살렘 곧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가시 바랍니다. 산업의 증거를 여러분 언약 잡고 나가면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확산된다. 확산의 이 지경, 계속 산업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그릇, 믿음의 입이 커야지. 영계 모든 성도들 지혜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 바랍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라고요. 이 지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남들 보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거 알게 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스케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스케일이 아무것도 못해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시켜는 증인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찐이란 그런 표현이 많지요. 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오리지널 그런 줄임의 말이에요. 그 진짜에서 진을 가지고 좀 세게 그렇게 발음한 것이 찐이에요. 이걸 최고 아주 좋은 그런 뜻이에요. 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찐이냐 할 때는 진짜냐 그런 의미고 찐 우정하면 진짜 우정이에요. 인기가 최고로 좋다. 인기 찐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한다고 그래요. 찐 맛집 하면 진짜 맛있는 집 이런 뜻이에요. 찐 드라마 최고 인기 있는 드라마. 이런 찐을 이용해서 우리 영적 정체성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찐 크리스찬. 아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찐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 중에도 찐 헌신자. 정말로 성경적 헌신자. 찐 헌신자.
이런 구별된 존재감을 여러분 좀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찐 크리스찬, 찐 헌신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 시대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친척 장례식에 가서, 그거 다 장로, 권사, 다 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친척들이니까. 내가 거기 가서, 오늘 내가 그렇게 복음의 도전을 그렇게 하면서 눈을 좀 뜨게 해줘서 다 종교생활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몰라요. 장로가 우리 유치원 애들도 아는 걸 몰라요. 지금요 하나님 위에 저를 보실 때에 우리 예원교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원교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시는 이 일들을 보세요. 엄청나다니. 교회는 조직적으로 태양아부터 태양 배속에서 다 전략 전달해서 쫙 렘넌트들이 잘 크고 있죠. 우리 장로 당에 저 우리 시니어까지 참 시니어 막 오늘 뉴스 보니까 막 저 지금 등사 보지가 않아서 그 그냥 전도하려고 그 심부름들 하는 시니어 예배 보면 막 같이 저 봉사하는 그 모습들. 어른들까지 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혼 불쌍한 느끼면서 그 지역 복음을 위해 뛰고 있고 펜피아 복지관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 국내에 지금 전도 이 복지 시설을 그렇게 전도 문이 다 돼 있고 해피홀 하면서 여기 예수도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 들어와서 훈련 받으면 무슨 기술도 배우면서 드랑나라들 하고 있고 지역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에서 유니월드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지금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헌신봉사하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국내 국외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이 복음 가진 이 교회를 제가 볼 때요 눈동자 같이 보고 계세요. 여기에서 헌신하고 여기에서 봉사하고 여기에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직방으로 바로 받아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실한 영적인 언약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 언약적 기도, 언약적 이 헌신들 하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일 것이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작은 자, 연약한 바짝끝없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살이는 주역으로 서실 줄 믿고 오늘 또 마음 가슴 확 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적 헌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찐 크리스찬, 찐 헌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오.